일하는 모습 보고 저희가 이 친구는 꼭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직원으로 전환된 케이스예요. 일단 우직하고요. 네. 일단 우직하고 일단 나이에 못지않게 조금 성숙한 편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친동생 같아가지고 많이 챙겨주고 싶고 또 일 잘하는 직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이거 써도 돼요? 어, 써. 그렇다면 달인이 햇병아리 시절 때부터 혼자 알아서 일을 잘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이곳에는 달인 못지않게 일을 빠르게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저 말고도 다른 박스 넣는 거, 수건 박스에 넣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아가지고 부장님 8년 정도 하신 건가요? 이과장님은 15년 경력, 이차장님은 30년 이상 경력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말 나온 김에 수건 포장계 어벤져스 직결합니다. 이 작업장에서 제일 빠르신 분들만 모아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감 오시죠? 화이팅! 화이팅! 타월 빨리 넣기 대회 시작! 자, 대결 방식 간단합니다. 달인을 포함해서 이곳에서 손이 제일 빠르다는 네 분을 모시고 각자 앞에 놓인 10장의 수건을 누가 제일 빨리 박스에 넣느냐인데요. 서로 막상막하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인의 작업은 현재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누구냐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동료들 또한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어느덧 달인에게 남겨진 수건은 이제 단 한 장. 여기서 잠깐 삐끗하면 선두를 넘겨줄 텐데요. 침착하면서도 빠르게 마지막 수건을 상자에 넣은 강진이 달인이 제일 먼저 피니시라인 통과! 자, 2등과의 격차는 딱 1초 정도일까요? 작은 차이가 종국의 1등이라는 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나 1등 먹었죠? 1등 하니까 되게 생각보다 기분이 굉장히 뿌듯해요. 뿌듯합니다. 아, 부러워라. 미친 스피드로 1위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은 남들보다 빨리 하지만 꿈을 향해선 조금 느려도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달인.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집 사고 싶어요, 집. 아, 집이요? 아파트. 그 꿈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한 10년 정도 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